예, 이번 강좌는 서브라임 텍스트 강좌가 되겠습니다. 서브라임 텍스트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텍스트 에디터 중에 하나죠. 이러한 에디터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에디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톰이 있고요. 아톰 에디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켓, 예, 브라켓 에디터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에디터고요. 그 다음에 웹스톰, 예, 웹스톰도 많이 알려져 있는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MS사에서 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에디터 중에 하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꽤 쓸만하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하고는 틀려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건 이제 유료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확장 기능도 많이 있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그 앵귤러 강의를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꽤 괜찮은 그런 에디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많이 알려져 있는 에디트 플러스, 예,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그 최신 버전, 에디트 플러스 요 최신 버전에 보시면 이제 웬만한 그 에밋 패키지 기능 같은 것들이 예,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젠 코드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최신 버전으로 괜찮더라고요. 에디트 플러스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도구고요. 어쨌든 이러한 도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입니다. 아마도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가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 서브라임 텍스트의 영향을 받은 에디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톰 에디터가 있죠. 예, 요 아톰 에디터가 바로 이제 이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에디터를 많이 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서브라임 텍스트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아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라임 텍스트가 이 아톰 에디터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에디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아톰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한글 지원이 잘 되고 그래서 아톰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서브라임 텍스트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편리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텍스트 에디터가 바로 서브라임 텍스트고요. 요 최근에 이제 버전이 3버전, 3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3버전을 가지고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뭐 일일이 다어뭐다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필요한 부분들 유용한 팁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과정을 좀 보면 설치는 이제 지금 3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베타 버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sublime.com.com에 들어가시면 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버전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요 이제 보시면 요그 인스톨 버전이 있고 포터블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USB와 같은 그런 저장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담아서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버전을 포터블 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포터블 버전을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OS는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열어서
자, sublimetext.com 3로에서 들어가시면, 자, 이와 같이, 예, sublime text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요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64비트 버전이고요. 그래서 요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압축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바로 실행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실행 파일을 자,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어려운 건 없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일단 폴더를 열어서 압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압축을 제가 풀게요. 압축을 풀어서 저희 보시면 이제 압축을 푸른 부분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Sublime Text 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실행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뭐 일종의 좀 메모장처럼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뜨죠. 예, 간단하죠? 예. 자, 일단 요 버전을 가지고 요게 이제 포터블 버전인데요. 요걸 가지고 앞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보통 작업을 하니까 먼저 프로젝트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있죠. 죄송합니다. 프로젝트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죠. 프로젝트 관리를 하다 보면 자, 그런데 프로젝트 메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쭉 보면 Add Folder to Projec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dd Folder to Project라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할 이런 폴더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간단하게 프로젝트 폴더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이제 준비된 폴더를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엣지 폴더에서 Sublime Study 폴더 선택해 주시면 이처럼 왼쪽에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의 폴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그 폴더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직접 그 탐색기 창에서 끌어다 놓을 수도 있어요. 끌어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탐색기가 있으면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제 탐색기가 있으면, 만약에 이 폴더를 이렇게 끌어다 놓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추가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디터를 실행한 상태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폴더를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실 때는 여기서 선택을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고 Remove Folder from Project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당 그 프로젝트에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당 폴더를 루트 디렉토리에다 할 건지 아니면 요 서브 디렉토리에다 옮길 건지 원하는 곳에 드래그를 하시면 얼마든지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 트리 구조의 형태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하실 때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세이브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요 세이브 프로젝트 a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할 위치라든지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름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라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서브라인 스터디로 되어 있고 이처럼 그 확장자가 이렇게 서브라인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때는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편한 곳에 따로 두시고 폴더를 두시고 관리를 하시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이제 프레퍼런스 보시면 여기 그 브라우저 패키지스라고 하는 요 메뉴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세요. 이렇게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해당 탐색창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에서 이 서브라임 텍스트 압축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서브라임 텍스트 빌드라고 하는 요 폴더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셨을 거예요. 패키지 열면 그러면 요 패키지 이제 해당 패키지한 그 패키지들이 여기에 설치한 패키지들이 쭉 깔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 그 관리를 하시는 게 좋냐면 요 데이터 폴더 밑에다가 보통 프로젝트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편리하게 프로젝트를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할 때는 먼저 뭐 Save Project As 뭐 이걸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열 때는 오픈 프로젝트 또는 뭐 스위치 프로젝트 또는 퀵 스위치 프로젝트 또는 오픈 리센트 들어가면 최근 사용했던 프로젝트들 이런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네 개의 메뉴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열때 사용하는 메뉴인데 오픈 프로젝트를 통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된 프로젝트가 어떤 새로운 창에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새로운 창에 다시 이 서브라임 텍스트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프로젝트를 현재 창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바로 새로 교체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픈 프로젝트는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거고 스위치 프로젝트는 현재 그 선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경우에는 오픈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또 하나가 뜨는 거야. 에디터 창이 또 하나가 뜨고 스위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퀵 스위치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목록이 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그 키워드를 입력한다든지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현재 그 텍스트 에디터에서 그 선택한 프로젝트로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리센트는 이제 그동안 열어봤었던 최근에 여러분들이 열어봤었던 프로젝트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설치하는 과정과 간단하게 뭐 UI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UI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탭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내용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건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요거는 제가 두번 열었더니 정상적으로 열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잘 보세요. 탭이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내용이 바뀌죠. 내용이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정식으로 이그 파일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탭을 이렇게 보면은 이 폰트가 스타일이 이탤릭트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식으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임시로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열린 거예요. 정식으로 열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텍스트 타입이 노멀 타입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열린 거예요. 정식으로 열렸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수정을 하거나 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클릭만 하게 되는 거는 요거는 탭에 보면 요 텍스트 스타일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이건 미리 보기. 아직 보류 중이란 얘기예요. 그쵸? 더블 클릭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수정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 요거는 이제 맵이 보이죠. 맵. 그 맵에 그래서 현재의 코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시면 그 해당 지점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어느 지점에 있는지 쭉 내려보면 이 지점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바로 맵을 이용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최근 에디터들은 이런 맵 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맵 기능.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탭을 이용을 해서 그 코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새로운 기능 등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